천주국의 어느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 돈이란 여학생이 샌드위치를 처먹죠. 제대로 망신당한 돈은 급이 맞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자퇴하고 스트리퍼를 시작해 매춘부로서 음주 생활의 강자가 되죠.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금품을 절도하고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강도짓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 돈에게는 성매매로 태어난 딸 바나나 태피가 있었죠. 태피는 엄마의 친구들에게도 도발을 일삼았죠. 태피는 결국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자란 태피는 더 비뚤어지게 되죠. 미용실에 도착한 돈 장발남 게이터에게 반해버리죠. 돈과 게이터는 눈이 맞아버리고 속전속결로 데이트를 하곤 바로 결혼식을 올리죠.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때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결혼을 끔찍히도 반대했던 게이터의 이모 아이다였죠. 그렇게 끝나게 된 결혼식. 하지만 게이터는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고 늘 술독에 빠져 살았죠. 결국 이들의 신혼은 전쟁이었고 몇 년을 못 가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뷰티샵 부부로부터 모델을 제안받습니다. 돈은 바로 수락하고 돈의 집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죠. 돈은 부부에게 태피를 소개시키고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죠.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태피는 부부에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돈이 돌아오자 태피는 부엌을 쳐들어가고 부부는 유튜브 각이라도 뽑은 듯 굉장히 좋아하죠. 결국 태피는 사고를 치고 말죠. 돈은 포즈를 취하고 태피를 반 죽여버리죠. 그리고 부부는 사진각을 제대로 뽑아내죠. 그렇게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던 그때 전남편 게이터의 이모 아이다가 황상 테러를 해버리죠. 돈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부부는 그저 사진을 찍을 뿐이었죠. 한참을 찍고 나서야 치료를 받게 된 돈. 드디어 붕대를 풀기 시작하는데 다들 아름답다고 난리를 피우죠. 드디어 거울을 보게 된 돈.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돈은 거리를 활보하며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부부의 선물. 선물의 정체는 아이다였죠. 그리고 부부는 섬뜩한 제안을 하죠. 돈은 가차없이 손목을 잘라버리죠. 이때 태피가 찾아오고 부부는 자리를 뜨죠. 이에 돈은 자신과 관계했던 남자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게 태피는 홀로 생부를 찾아가는데 생부는 바로 양아치 짓을 하죠. 생부는 태피의 몸에 토를 하고 태피는 생부를 제거하죠.
그리고 돈은 어느덧 We've decided that the time is ripe for you to blast off into show business. Oh, I'm ready, Mr. Dasher. 극장에서 개인 공연을 앞두게 되죠. 한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피에게 You little bitch, let me out of this goddamn birdcage. 아이다가 접근하죠. Give me something to eat. You want an egg? There might be a couple old eggs in the kitchen. No, I don't want no goddamn eggs. I want meat and potatoes. Please don't yell at me. I've had a horrible experience today. 다락에서 감금된 채 자라온 태피는 은연 중에 아이다를 동정하고 있었죠. Let me out of this cage, little Taffy, and I'll give you a cookie. I promise I will, but I need time to think. Maybe I could go live with those Hare Krishna people. They're always nice to me when I see them downtown. 태피는 그 길로 하레 크리슈나에 가입하게 되고 Right up, ladies and gentlemen, right this way. 돈은 자신의 단독 공연을 열게 되죠. Just wait till you see the show. 한편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받은 태피는 아이다를 풀어주고 아이다에게 돈의 경찰 신고를 부탁하죠. 태피는 관중석을 지나 돈의 대기실로 향하고 돈은 이상한 짓을 하며 용기를 얻고 있었죠. 태피가 돈을 도발하자 돈은 그 자리에서 태피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돈의 기행적인 단독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돈은 미친 짓을 시작하죠. 경찰과의 총격전까지 이어지며 극장은 지옥으로 변해버리죠. 돈은 결국 붙잡히고 재판이 열리게 되죠. Davenport is guilty. Sentence her to die in the electric chair.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아이다는 Having some sherry and listening to records and Don Davenport pulled a gun on me. That's a lie. I don't know. 돈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돈을 보내버리죠. Strip me of my clothes. And made me exhibit myself in front of her. You liar! Liar! 미용실 부부가 아이다에게 뇌물을 줬었네요. Has the jury reached a decision? As charged, and sentenced her to die in the electric chair. I'd like to thank all the wonderful people, all the fans that died so fashionably and gallantly at my nightclub after, and especially all those wonderful people who were kind enough to read about me in the newspapers. It is you that I'm murdered for. And it is you that I must die for. Please remember, I love every fucking one of you. 돈은 그렇게 개죽음을 맞게 되죠. 네, 오늘 리뷰한 영화 암컷 소돔은 1974년 미국의 영화입니다. 관종이 된 한 여자가 유명세 눈이 멀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 영화였는데요. 이런 관종들은 영상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최소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세고 지독한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